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접속을 했거든요. 요즘에 발의임도 잠깐 하고 뭐 개인적인 일 이것저것 보면서 오래간만에 접속했는데, 제가 마지막 영상을 봤는데 이쪽이 좀 고렙존이고 이쪽이 조금 뭐 적응 제 랩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물음표들은 다 뭐지? 마비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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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으로 와서 이 화염성소 먹고 요걸 조금 해봐야 되나? 일지를 보면은 아직, 영혼술사 가마솥도 생겼네. 이거 다, 네개다 그건데? 이쪽이야.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오, 칼 주네? 근데 나칼 아닌데, 나 도끼인데. 아, 이건 메이스. 기장장이래. 바로 옆에네. 여기서 여길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점프 떴다가 실패했던 데가 여기 아닌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방향 꺾었던 데가. 아, 여기는 고렙 지역이었어. 맞아. 여기 기억났어. 아, 여기네? 아, 동굴. 아, 통빙굴도 진짜 가야 되는데. 포션 바리바리 싸들고 한번 가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조금 쉬워졌을라나? 왜냐면 이게 통빙굴에서 뭘 먹, 거보다 얘를 구해서 얘가 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 여러 시 플레이한 다음에 팀을 잃어서 내려가는 걸 추천한대. 젠 여기를 한번 가보죠. 욜로에서 가보죠. 이쪽으로 해서 뭐 어떻게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해서 간 다음에 뭐 첨탑을 찾아서 클리어하면 최고고, 첨탑이 없으면은 뭐 구경하면서, 뭐지? 저걸 한번, 재단 하나 만들어주죠. 재단을 만들어주는데, 만약에 뭐, 여차하면은 나중에 뽀개면 되니까. 이쪽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건너서 저쪽으로 가는 건데, 저쪽이 오르막길인데? 여기? 뭘까?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동굴로 해서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가려면 갈수 있거든요? 또 우리 또, 아, 파코 난것 같네. 길을 따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데, 마실이나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경하고, 저기는 누가 봐도 그건데, 뭐 미션한 장소 그 우물 그거잖아요. 초창기 미션 때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오! 야, 진짜 없어 보이게 날라서 점프 뛴 다음에 촥, 최대한 멀리 가려고 했는데, 다행인 거는 도착하네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내가 이걸 썰어봤나? 내가 편집하면서 이걸 썰어봤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점액 나오는 건가? 점액인가? 그, 뭐, 이파리 같은 거. 맞네. 장막 액체. 저기가 이제 퀘스트 장소 같죠? 뭐 우물인가? 거시경인가? 그거 같고. 와, 이게 땅 파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나는 되게 간단한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거 타고 올라가려면은 한참 걸리겠다. 네, 포기합시다. 여기는 포기하고 여기는 여기를 통해 무조건 가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가거나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도 이제 슬슬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아 통 빈 걸 그래 오늘 큰맘 먹었습니다 텅 빈 걸 가죠 텅 빈 걸 가서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음식이 내가 3개나 돼? 되네 우리구나 이제 팝콘 먹긴 좀 아깝고 아 근데 여기 어떻게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텅 빈 걸 가시죠 방법이 없어 저 NPC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 텅 빈 걸은 혹시 모르니까 저기를 해놓죠 포탈을 하나 해놓자 만약에 요번에 시도했다가 못 깰 수도 있잖아 엄청 아프더라고 길이야 어떻게든 조금씩 집어넣는데 그 몹의 개체수가 많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몹은 11렙인가 13렙으로 기억하거든요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훨씬 레벨이 세져서 왔기 때문에. 오, 아 저게 그 점프 공격이구나. 많이 시끄럽네. 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돌들. 대리석 지금 이 벽에 있는 이 빨간색 대리석 요거 재료인가봐요 10레벨이네 근데 그 때릴 때 랜덤으로 피차는 그게 은근히 꿀인데 이제 맛보기가 끝났죠 많이 차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차주는 것도 괜찮은데 부활 포인트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던전에 장비 수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던전이 좀 길어서 그런지 좀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피가 또 차죠 피 달았던 거 거의 다 회복했죠 다 회복했네 이게 얘네는 괜찮은데 중간에 또 힘든 녀석이 또 나와요 그 필드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녀석처럼 겁나 센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조금 많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먹어주면은 되고 지금 하나 먹어서 그러거든요 저 위에 또 있는데 먹어주면은 장벽이 열립니다 오, 이게 좋은데?
타는 것 중인 거 신의 한 수인 것 같다. 얘 다행히도 애들이 내 피를 깎는 게 그만그만 하니까 피 차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거거든요. 피가 진짜 확확 달아갖고 확확 달면 좀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제 레벨보다 저렙존이어갖고 좀 다른데 썩어서 회복하는 것도 눈에 좀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막지 않고 맞짱을 떠내네요. 왜냐면 방어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저 80도 다는 마법이 예전에는 훨씬 많이 달았어요. 뼈와 살이 분리될 정도로 아파갖고 그때는 피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대놓고 싸워도 되네요. 또 술이 있네. 들어가 볼까요? 저희는 던전을 요목조목 다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갈림길이 있었는데 저희는 최대한 클리어해서 뭐 보상이야 뭐 레벨이 10대니까 이 레벨 때 맞는 뭐 아이템을 주겠죠. 근데 저는 NPC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 NPC를 구해보죠. 머리에 룬석 마크 달고 있는 애를 죽였더니 문이 열렸어요. 아 근데 진짜 편하다. 쫄아갖고 포션을 이렇게 챙겨왔는데 아! 큰일났다. 아, 큰일 났다. 이게 왜 틀었냐면 저 룬석을 먹어서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직진하고 있어서 아 저 먹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렇게 모자르게 될 줄 몰랐어. 여기 또 몬스터가 많아요. 여기는 그때 해봤는데 아 반대편에서 오는 건가? 어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여기 뒤로 해서 올라갔나 보다. 얘는 뭐 불이 꺼져 있는데 뭐 하는 게 아니겠죠? 올라가서 여긴가? 네, 이렇게 올라오면 좌우에 룬석이 또 있어요. 오여여. 오, 너무 빨리 끊어서 떨어질 뻔했어. 빨간색 대리석 파편도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 있는 거 하나 더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봤었을 땐 따로 가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돌아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앞에 룬석도 있고요. 가서 먹어주죠. 지금에서야 이제 그때 해봐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가본 데 이후로는 저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안 열렸네요. 뭔가 하나를 덜 먹었다는 건데
스태미나가 없어. 아, 스태미나를 빵으로 만들어버리네, 닿는 순간. 아, 그래서 아까 또 떨어질 때마다 스태미나가 빵이었던 거구나. 장막 열렸네요. 힐해주고 가죠. 솔직히 몬스터 잡으면서도 힐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괜히 공대에 하나 아끼다가 괜히 죽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여유가 있으면 꾸준히 먹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장소를 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어? 뭔가 상자의 냄새가 훨씬 나는데? 지팡이 25이력 텅 빈 골에 대한 옵션이 붙어있네. 아, 필요 없죠? 어차피 마법 지팡이죠? 그 거대한 계단 앞에 몬스터 잔뜩 깔린 거 있는데 그게 좀 최악이었어요. 거기서 실패했어요. 계단 같은 거 이렇게 밑에 보면은 몬스터들 쫙 깔리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깨고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리젠이 되는 것 같더라고. 여기 말고 딴데 최악이었어 진짜. 혼자서 하는데 사들을 먼저 잡아야죠. 법사들이 소원을 하기 때문에. 뼈 화살은 뼈로 만드니까. 나 뼈 되게 많은데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하여튼 텅빈 걸 한번 돌면은 뭐 뼈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어우. 어디서 쏘봐. 어, 얘다. 어, 이거 괜찮다. 피읍에다가 피읍을 달아놓으니까 점프했을 때 여러 명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 나 여기서도 되게 많이 죽었는데 방어도 안 하고 방어 잡네? 이 몬스터 생긴 거 봐. 야, 나 저쪽에서 온 거 아닌가? 엑토플라즘 파편이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저 NPC가 생기면 제로 하는 거겠죠? 저 봐, 몬스터 오는 거 보이죠? 저거를 쌍랩대 와갖고 엄청 고생했다니까? 아, 일단은 절로 가죠? 왜냐면 장막을 일단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몬스터만 계속 올 것 같은데?
옆에 문이 열렸죠? 양쪽 옆에 문이. 아, 블록이다. 근데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저 블록을 먹음으로써 제가 저희 집을 성빙굴 컨셉으로 지은 거죠? 이 컨셉으로. 아, 빵했네. 안 좋은 게 아니네. 전설무기 내구도가 다다를 정도로 여기서 싸웠네. 무기를 살짝 바꿔주었습니다. 우리 또 그 저 친구 잡으러 가야죠. 아, 이게 크리티컬 터지면 피가 쫙 차는 것 같던데? 와, 이게 이렇게 맞짱이 되네? 지금은 이렇게 맞짱 쓰면서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얘가 진짜 아파. 이거 왜 거기서 나와? 그만 나와. 오, 왜, 어디가? 깜짝이야. 얘가 끝인가 본데? 상자가 좀 빨갛죠? 그래, 템은 기대하면 안 되죠? 템은 뭐 20렙짜리 활이네, 얘는. 먹었던 게 20렙짜리 활이 있는데 뭐 얘를 요구한다라는 건 뭐 아쉽긴 하지만. 아, 더 올라가네. 뭐 클리어 보상 같은 건가? 여기까지 오는 거? 이제 요 두 개 다네? 오케이. 아직 멀었나? 얼음 보호 로션. 아직도 제가 모르는 포션들이 되게 많네요. 읽었는데? 어? 끝이야? 아니야. 나 뭐 안 하고 왔나 봐. 이게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날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아니, 잠깐만. 아이씨, 깜짝 놀라서 자세도 고쳐 앉았어. 깜빡하고 속아 넘어갈 뻔했네.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그리고 그 아까 계단 내려가던데 밑에 께로 내려가던 그 문도 닫혀 있었거든요? 지금 가면 열려 있을 거야.
야, 가서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자. 아니, 텅 빈 굴 탐험해서 쟤를 얻으라고 얻을 수 있다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탐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못 얻은 거겠죠? 그러니까 한번 가보죠. 뭘 놓쳤는지.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 닫혀 있었잖아. 이게 아닌데? 오, 25? 범이네. 아, 맞구나. 여긴 아닌 것 같죠? 여긴 떨어졌을 때 돌아오는 길인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한 건 여유가 되면은 백스텝 데미지 올려주는 거를, 뒤에 때리는 데미지 올려주는 거를 찍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어? 이 옆에도 열렸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때리다 보면은 회전을 하다 보니까 뒤를 잡을 일이 좀 많은 것 같아. 어? 이 양옆에는 바로 먹지 않았나? 아까 사냥하다가? 안 먹었네? 그럼 다시 찬 건가? 다시 찾진 않을 텐데. 오케이. 옆에 사이드에 뚜껑 있는 것만 먹었네. 어차피 저건 지금 이제 메리트 없으니까 그냥 가죠. 여기를 갔어야 되는 거야? 뭐야? 어? 어? 됐다. 새로운 동료를 소환하세요래. 뭐야, 여기가 원래 안 열려 있었어? 아니면 내가 그냥 못 보고 지나친 건가? 아, 찾았대. 오케이. 아, 여기서 이 상자의 눈이 멀어서 저걸 그냥 지나갔나 보네. 됐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오우씨. 상자는 못 참지. 깜빡 뻔했네. 손해볼 뻔했네. 끝이야, 근데? 아, 하나 더 있네요. 깨는 거에 급급해갖고 이 항아리 깨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나가죠. 나가서 저 재단 뽀개고 이거 올 일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너무 간단히 클리어 해버렸는데. 어우야, 왜 이렇게 벌게. 그리고 가죠. 드디어 맨날 쫄아서 안 갔는데 드디어 이제 새로운 NPC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 새로운 친구를.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아, 수집가. 아, don't be scared. 와, 퀘스트를 겁나 많이 줬는데? 자, 레벨로우드 뼈 열쇠. 레벨로우드의 텅 빈 굴에 문을 엽니다. 아, 갈 때마다 그러면 열쇠가 하나 필요한 건가? 아닌데?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재료잖아. 엑토플라즘 파편은. 뭔가 많이 생겼는데? 여기 있던 것들이고, 수집가. 텅빈 구리.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 또 있어.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뭐, 들어가서 결국에 이 친구 구해갖고 왔네요. 수집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레벨우드 뼈, 뭐야, 열쇠 만들고 주문들, 거기서만 먹을 수 있던 아이템들이거든요. 뼈 화살이나 뭐 그런 건데, 엑토플라즘 파편이 되게 중요하구나. 엑토플라즘 파편이 되게 중요하네. 대리석 파편이랑 엑토플라즘이랑 좀 옮겨놓죠. 사용을 조금 하죠. 이거 여기 있고. 대리석 파편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 넣어줄까요? 혹시 모르니까 열쇠는 하나 만들어주고. 와우, 뭐가 또 생겼어. 와, 장식이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던전표라 그런지 조금 느낌이 있네요. 얘네는 이렇게 달고 밑에다가 조명 쏴주면은 범범 여기 살짝 어긋났어. 좋습니다. 여기 나중에 카펫도 깔고 여기 테이블도 뭔가 이걸 왕좌로 놓기에는 뭔가 살짝 기품이 없어. 딱 느낌 있잖아. 아, 야, 좀 줌아웃 좀 해줘라. 사진이라도 하나 찍게. 야, 아, 근데 갑옷이 저 빨간 망토 진짜 뭔데? 빨간 망토가 너무 없어 보인다. 네, 하여튼. 앉은 자세 너무 쭈구린데? 아, 멀리서 하나 사진이라 찍어주고 싶은데. 보스들 머리와 함께. 두 번째 보스도 여유분을 좀 잡아갖고 달고, 네 번째 보스 그 용가리도 여유분으로 좀 잡아갖고 달아주고 싶은데. 나쁘진 않죠? 미친 듯이 이쁜 건 아니어도 나쁘지 않잖아. 그리고 밑에는 나중에 뭐로 다른 걸 채워놓으면 되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짬난 김에 게임한 거라서. 네. 그래서 오늘은 텅빈굴 완료했고요. 텅빈굴 완료했고. 뭐, 첫 번째 텅빈 굴이죠. 나중에 보니까 텅빈 굴이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첫 번째 텅빈굴 완료했고. 다음번에는 여기 갈게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내려서 아니면 여기서 내려서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볼게요. 그리고 얘는 없애도 될것 같죠? 없애도 될것 같아요. 없애고 이렇게 한번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여차하면 여기서 오면 되니까 여기만 빨간 건가? 맵이 저렇게 표시가 돼. 네, 이쪽 한번 클리어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새로운 필드긴 하거든요. 재료나 이런 거나 좀 다양한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보다도 일단 기존 거 먼저 클리어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수집가, 네, 이 친구죠. 이 친구 구출한 거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